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방콕에 머문 지 거의 한 2주? 3주가 된 것 같은데 태국 음식 진짜 맛있습니다. 베트남도 맛있었는데 진짜 태국 음식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편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편집을 하느라고 그리고 뭐 여기서 2, 3일 있을 때 이제 치앙마이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또 홍대병 말기에 걸렸기 때문에 진짜 한국 분들은 다 치앙마이 가더라고요. 사실 방콕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다 떠나는 좀 도시 느낌이라서 뭐 굳이 있어야 뭐 물가도 좀 더 비싸고 굳이 있을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도 뭔가 언어를 배우려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행자들이 언어를 배우기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 굳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고로움도 있고 근데 또 제가 여행자왕이지만 도전자왕 아니겠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태국어를 공부해서 최대한 써먹어 보는 걸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또 태국에 방문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서 바로 실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떨린다. Let's go! 그래서 뭐 며칠 동안 태국어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단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외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오늘 쓸 단어 거 파타이 능 뭐지 이게? 그래서 숙소 근처에 시장에 한번 가서 주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뭐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일단 가기 전에 좀 아이패드를 꺼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크랍하고 그리고 또 뭐였지? 그래서 왜 이렇게 떨리지?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메뉴를 못 읽으니까 뭘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될지 파타이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파타이를 파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진짜 유튜버처럼 대담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겉만 맴돌고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 가게로 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Let's go. 비크랍 구이티아오 제대로 못했어요. 한 접시 주세요라는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쫄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또 첫 성공을 하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지고 일단 어서 먹어보도록 하지. 피시볼이 진짜 어묵들이랑 같이 먹는 국수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다. 또 잔치국수랑은 또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오묘하게 진짜 맛있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잘 먹었습니다가 태국어로 뭘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음식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할 게 산더미처럼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성공을 하니까 진짜 이제
더 태국어를 배워서 써먹고 싶은 마음이 진짜 더 열공을 해가지고 한 2, 3일 공부한 것 같긴 한데 언어를 배워서 또 적용해보고 말을 했을 때 알아들으면은 아, 그 쾌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쾌감들 때문에 아 진짜 진작에 배워놓을 걸. 매번 이제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몇 기마다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부하러 가야겠어요. Let's go!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 왔습니다. 태국에는 여자, 남자 그 성별이 다른 언어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크랍 하면 남자, 카 하면 여자, 감사합니다 할 때는 코쿤 크랍, 여자는 코쿤 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인데 공부를 좀 하고 오늘 또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또 친구 한 명을 만들어서 오늘은 조금 찍어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음식 이름이 뭡니까가 안니크 아라이크랑 이거고 이거랑 비디오 찍어도 됩니까? 두 문장 정도만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일단 주문이 커. 나 해산물 먹을래 이걸로. 해산물? 왜? 별로야? 아 공부 안 해봤어. 기다려봐. 해산물 있긴 있어. 해산물 먹는다고? 예상 안 했지. 아 이게 또 뭐 400원 차이인데 맛있는 거 먹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똠양 구이디아오 냉장. 아 이거 골라야 돼. 내가 일단 찍어줄게.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를 찍어도 되냐 이걸 한번 물어볼 거라서 먼저 그거부터 지르고 이제 주문을 해. 상가 사이 비디오 사이 마이 늑장 늑장이 한 접시니까. 네, 이제 그거 뭐지? 이름도 한번 물어. 이름 안니 그 아라이 크랍 핫도 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 또 미션 완료.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음식 주문하는 데는 딱 음식 이름만 알면은 거의 문제 없이 주문을 하는 것 같고 오늘은 주말이라서 또 밖에 제가 맨날 가는 시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을 좀 진출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안녕하세요, 자오입니다. 이제 여기 뭐 좀 먹자 골목 쪽에 왔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또 배운 거를 또 써먹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곳을 좀 골라서 한번 제가 배운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하기 전에 진짜 맨날 떨려가지고 다시 또 근데 아까 오면서도 공부를 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또 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공부를 하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의 비디오 다이머. 아 Okay, just a little spicy. Yeah. It will be for horse. I recommend you beef. Yeah. Nam prao. Oh. Thank you. Cooking crab. 그래서 지금
추천해줄 수 있냐는 것까지부터 해서 그리고 물까지 시켜봤습니다. 남브라운. 아. 언니 그 알아있어? 장아면이야. 장아면. 네야. 네야. 오케이. 꽤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오, 깊은 맛. 오, 진짜 맛있어. 와, 대박. 미쳤다. 오, 미쳤어. 매콤하고, 와, 진짜 한국인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어, 너무. 그, 심지어 소고기니까. 어, 그래서, 아. 진짜 맛있게 두 그릇 먹었고 어떻게 보면 제 구독자를 또 찾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되지도 않는 좀 태국어를 하니까 유튜브 채널이든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또 새로운 구독자까지. 아 역시 언어는 배워놔야 진짜 써야 될 문장 두 개도 썼고 또 추가로 화장실 어딨냐까지 그것까지 써가지고 아 역시 재밌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아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소고기 덮밥 그리고 소고기 라면 둘 다 해서 5,900원? 우리나라 이런 가격이 될 수가 있나? 심지어 레스토랑 아니었으니까 아, 너무 맛있어 진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인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 가서도 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봐도 될 것 같아요. 태국에 꼭 방문하시면 조금이라도 태국어 배우셔가지고 시도를 해보면 진짜 사람들도 좋아하고 되게 사실 저희 나라도 그렇잖아요. 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귀여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도 또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여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타이차 쌍 커 테스 폭식 젠 Granted, it would be like $150 for that in the United States. So the same thing. Yes, in Thai. Okay, in Thai. For that kind of food, you mean? Please, one of the best restaurants in the whole world. Okay, cow pot. It's fried rice. Yeah. Nung is one. Does that sound like something I would do? I need to ask like him. Okay, if he's okay. Yeah, is okay. It okay? Like... Okay. Okay.